소리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정말. 예. 그래,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네. 뭔가 힘드신 상황이 있으신가 봐요. 아, 엄청 힘들었지요. 그러셨어요. 예,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아, 저 아들이 지금 37인데요. 예. 그 교수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 뭐냐 ADHD 그 장애 이런 것이 커가지고 더 발병할 수도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이 아주 유치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기 문제보다 더 저까지도 그 뭐냐 우울증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뭐냐 사실은 아빠가 많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애기한테 이렇게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뭐냐 그 우리 아들이 평상시는 굉장히 저기 뭐냐 뭐 부모한테 뭐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회성은 떨어져 가지고 사회생활을 전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래서 뭐 그래도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우울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제가 교수님 공부하면서 그런 증상들 나오는 것들이 사회성도 부족하고 왜 그러는지도 제가 알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최근에 그 증세가 발병을 했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또 충격이었거든요. 그 증세가. 예.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 환청이나 그거 이럴 때는 그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 본인이 정말 뭔가 그 하고 싶은 그 본인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게 난중에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정말 왜그 환청이 그런 환청이 들렸었고 그러는지를 제가 나중에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누군가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아주 그 갑작스럽게 그 술을 먹으니까 팍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막그 애기가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조금 막 와달라고 하고 막 화분을 막 들고 던지고 막 이랬는데 그 모든 오감이 다, 굉장히 저렇게 민감해지더라고요. 모든, 그러니까, 자기 오감을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냄새, 뭐, 이렇게, 주의, 뭐, 이런 거에 전부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걸 저는 그 이상하게 받아들였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날이,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경찰서 가서 뭐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기는 너무 무섭고, 제가 저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도 막못 가겠는 거예요. 막 아주 무서워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을. 근데 가서 그거 이제 뭐 검사하고 약을 먹으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 증상도 금방 없어지고,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참은 좋아지더니 항상 술을 먹으면 그거 뭐냐 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그런지 그거 뭐 환청이 뭐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병 달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또 너무 무서워서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셨네요. 그래가지고 애를 혼자 놔두고 제가 그냥 택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우나를 가서 잠을 자고 왔더니 한참 뒤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찾으러 엄마 가방을 메고 엄마 스마트워치를 팔에 차고 엄마를 찾으러 다녔다고. 근데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 내면 아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제가 또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데 그거 단체로 하는 그거 상담 치유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전화가 와서 엄마 나약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장님께서 봐봐요. 엄마가 이렇게 불안해하니 애들은 금방 엄마 눈빛 보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고 제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관점을. 그러셨네요. 불안해. 제가 먼저 불안해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애한테 저기 뭐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을 시켰었어요. 그 뒤로 발병을 해갖고. 근데 지금은 그 인권 때문에 그거 병원에 입원도 올해를 못 시키나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애가 그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그거 어디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얘기에서부터 또그 아빠가 좀 이렇게 우울증이 항상 심해가지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마 그거 지금까지도 본인의 설 자리를 자기의 삶의 그 목표를 방향성을 찾지를 아직까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늘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부모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병원에서 한 20일을 입원을 했었는데 그 저기 뭐고 그 인권 때문에 퇴원을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퇴원을 시켜서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트라우마가 그거 상처가 많아서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금방 그거 반응을 보인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와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갔더니 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약을 한달 거를 주시더라고요. 금방 좋아져서. 근데 약을 한 열흘을 먹더니 약을 바꿨어요. 저 임의로. 근데 그이 병원 입원하기 전에 불안장애 약을 사다가 한한 달을 정도는 먹었더니 이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먹은 약은 계속 불안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그 불안장애 약으로 바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불안장애 약으로 계속 먹어도 되는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랬네요. 지금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제 임의로 바꿨다는데, 제 임의로라고 하는 건 어머님께서 바꾸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아니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불안장애 약을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안장애가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준 약을 안 먹고 불안장애 약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런다는 거죠. 예. 제가 한게 아드님이 아니고. 원래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예. 앞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불안장애라 하고 불안장애 약을 지어줬었는데, 네. 이 약인가요? 네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막 환청이 들리고 등등 해가지고 병원에 한 20일 입원했더니 약이 바뀌었는데, 퇴원하고 나서는 아드님이 요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어준 약을 안 먹고, 그 조금 앞전에, 먹다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먹었어요? 뭐, 퇴원하고? 그, 퇴원하고 지금, 한 20일 정도는 올줄 먹은 것 같아요. 퇴원하고 한 20일 정도는 예. 그 약을 먹고, 그러고는 그약안 먹고, 그 이전에 먹던 불안장애 약을 본인이 먹고 있다. 그 이야기죠. 예. 그 불안장애 약을 타러를 가서 그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은 훨씬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모든 증상은, 네. 그 이전에 다니던 병원은 어떤 개인 의원인가요? 어떤 병원을 다녔죠? 동네 그냥 그 뭐냐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그런 병원이어서 제가 그거 갔었는데요. 근데 저기 그 원래 그 병원에서 진단이 양극성 조울증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그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기 뭐냐 그 우울증에서 그 양극성 조울 장애도 발병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또 그거 어디서는 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셨네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기도 해요, 또. 그 이야기는 자제분이 아들이 우울증도 자주 보인다, 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거의 우울증이었죠. 아, 그래요. 거의. 예. 근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냐 그거 집에가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PC방도 계속 들락날락 하고요. 그 동네에 바깥에도 있는 제가 궁금한 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동네에 있는 그 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인 거죠? 네. 연세 많으신 분한테 거기 얼마 동안 진료를 받았어요? 횟수로?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병한 지가 증상이 나타난 지도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약을 제가 가서 한번한달거 받아오고 한 얼추 두달거안된것 같아요. 거긴 한두달 정도 다녔네요. 근데 그 불안이 훨씬 안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불안이 훨씬 안 올라온다. 그 약을 예. 먹었더니. 그러면 아드님이 제가 궁금한 거는 아드님이 원래 이제 나이가 37살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래, 어려서부터 ADHD 같은 게 있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이후에 우울증이 오고, 또 병원에 네네. 갔더니 조울증이라고 하고 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또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그것도 그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러면 그 사이에는 20대 때하고 30대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안 다녔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서 돈은 안 벌고 있지만 아무 문제는 없이 그냥 사회생활만은 못한 것뿐이지 약 먹은 만큼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네요. 약은 안 먹고 집에서만 그냥 있었네요. 예, 그래도 뭐 바깥에도 다니고 또 나름대로 뭐또 이렇게 저렇게 뭐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잘 살았어요. 대학을 나왔나요? 못 나왔지요. 대학은 못 나왔고, 그 다음에 군대는 갔다 왔나요? 아, 군대는 갔다가 그냥 전역을 했어요, 중간에. 의과사 제대로. 왜 군대 갔을 때뭐 무슨 문제를 보였어요? 아, 그거는 뭐또 좀 사적인 문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니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고를 잘 친다고 조울증의 상태일 때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군대 갔는데 그 중대장님께서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고쳐놓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얘가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하여간. 그랬네요. 오케이. 그래, 됐고. 그래, 어머님께서 생각할 때, 얘가 아무래도 이게 우울증이 있지 해서 어머니께서 이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아, 제가 중간에 늘 했었어요. 하자고. 아, 그러고 그 교수님 강의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식대로 그 친구한테 다가가니까 그 친구는 싫은 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렇죠. 다가서니까. 예. 근데 얘가 그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때도 너무 개구쟁이여가지고 아, 예. 애들한테 막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게 막 너무 또그 또래 애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 애들이 같이 학교 다니면 안 다닐 거라고 그러고 막이막 이러고 막 이랬었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랬네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뭐냐 그거 친구들하고도 밀고 당기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랬네요. 예. 그랬네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저보다 한살 많은 여자아이인데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애하고만 늘 논 거예요. 그랬네요. 그래서 그 애가 지의 어떤 말도 얘는 불편하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같이 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랬었네요. 근데 그게 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선생님들도 막 조금 막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나쁜 말을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조금 막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애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뭐냐 네가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어. 네가 천선주라냐고 막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이래가지고 그 얘기도 몇 번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랬네요. 그게 본인은 되게 서운한 이야기였었네요, 본인한테는. 예.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고 그거 뭐냐 굉장히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에너지가 많을 때는 굉장히 잘해요, 정말로. 그러네요. 예, 안에서 그렇지 하면은 너무 잘하거든요, 또. 중간에 가고 잘했던 또. 시기가 언제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알바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할 때는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근에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그러네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면 내일 또그 다음날 또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랬었네요. 그래, 어머님께서 최근에 이쪽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하여튼 정신과 쪽으로 어머님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시작한 거는 어머님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아, 저도 이 애가, 우리 애가 그니까, 증상이 발병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더 훨씬 많이 가졌지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언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1년? 아, 반년? 1년도 안 됐어. 1년 안 됐어요, 아직. 한 반년? 3개월? 반년도 안 된, 예, 반년도 채안된것 같기는 해요. 2, 그래도 3개월 능력, 정도 전부터 이제 공부하신 예. 모양이네, 그러면. 2, 3개월. 네네. 아. 예.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드님이 뭐 집에만 이렇게 있어도 큰 사고를 안 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네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래 예. 하니까 어머님께서 그래도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지내셨던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돈안번거 말고 사회생활 안한거 말고는 큰 문제가 별로 없어서요. 그러네요. 집에는 그러면 지금 사시는 거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그리고 아드님하고 이렇게 사나요? 또 다른 형제간이 있나요? 아드님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저하고 둘이 살아요. 아빠는 왜안 계셔요? 아빠도 제가 아까지만 얘기했었잖아요. 예, 우울증이 아빠도 심하다고 하셨죠. 예. 예,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살하셨어요? 예. 언제 자살하셨어요, 아빠는? 조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전에, 10년 넘. 그래서 예, 지금도 이 저희 다른 자녀들은 굉장히 아빠를, 근데 저희 아들은 아빠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그 환청 들릴 때 아빠가 와서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고 사과했다라고 지금은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나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치료받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으면 굉장히 훌륭할 사람인데 아빠 용서해 주자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원래 또 미워하는 감정은 별로 없었어요. 아빠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엄청. 형제간이 몇인데요? 네? 형제간이 몇이에요, 아드님? 삼남매요. 삼남매. 순서가 예. 어떻게 돼요? 위로. 요 아들이 막내예요. 위로는 어떻게 돼요? 누나들 둘이요. 누나 둘 있고, 막내고. 근데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기 뭐냐, 네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좀더 빨리 알고 너를, 엄마가 너를 케어하고 너를 똑바로 올바로 살게 치료도 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누나들은 잘 자라서 다 대기업 다니고 다 했는데 본인이 더 그러는 거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해요. 아이고, 그래도 아드님 장하네요.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기특하게 장하게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PC방 가라고 그러고 옛날에는요 PC방을 가도 저한테 늘 거짓말하고 방어 기제 쓰고 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간다고 당당하게 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제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간다 하고 가고 예. 하니까 서로 간에 대화도 더잘 되고 속일 일도 없고 예. 그게 더 좋죠. 어머님은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저는 59년생이에요. 59년생이면 원래 65이네요, 우리 나이로. 네네. 그러시네요. 아유, 따님들은요, 큰 따님은 나이가 얼마예요? 몇이에요? 큰딸은 41살이요. 41살. 둘째 딸은요? 둘째 딸은 39인가 봐요, 그러면. 39. 아드님은 37. 그래, 예. 그 위에 두 따님은 다큰 문제 없이 잘 지내나요? 어떤가요? 근데 그 딸들은 둘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뭐 이렇게 하면 대들고 달라들고 이랬어요. 다른 가족들은 전혀 뭐 근데 그 딸은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도 없이 아주 잘 살거든요. 근데 큰 딸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예민해요. 훨씬 예민하고 저 이렇게 또 저기 뭐냐 훨씬 예민한 성격이고 굉장히 또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좀그 남다른 조금 성격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연애 견허를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얘가 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을 앓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그 약도 제가 이제 병원에도 못갈 상태에서 제가 타러 가고 이랬는데 그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같으면 1년이면 끝나는데 너무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금방 좋아졌다, 금방 나빠졌다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요, 저기 뭐냐, 그 딸이, 아,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더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아주 조증까지 앓았어요, 얘도. 그렇네요. 근데 그 제가 공부하면서 했는데 남자는 그거 뭐냐, 조증으로 이렇게 조울증을 하고 여자는 그냥 우울증으로 뭐냐, 그거 더 훨씬 간다라고 그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셨네요. 근데 딸은 우울증으로만 와갖고 뭐 조증으로도 왔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 증상이 뭐 환청이나 환각 이런 증세는 안 보였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약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2년 약을 먹고 남편이 이제 그러면 아기도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약 먹고 끊고 병원 다니면서 이제 아기 가져도 되는 거다 검사하고 2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하고 아기 낳아서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1살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니까, 병원에서. 그때 낳은 손주가 지금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아이고, 그랬네요. 아, 근데 큰 따님은 우울증만 왔어요. 조증도 왔었어요? 큰 따님도? 조증도 왔었다니까요. 아, 조증도 왔었네요. 예, 근데 증상은 없었어요. 증상은 없었어요? 예, 조증만 있었지. 아, 근데 환청이나 네네. 이런 건 없었다. 예. 조증 왔다는 거는 뭐 말이 많았어요. 잠을 적게 잤어요. 그 시기 어땠는데요? 잠을 엄청 많이 잤지요. 아, 잠을 많이 잤어요? 늘어져 있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네요. 아, 그랬는데 그 뭐냐, 저희 사위가 중학교 다닐 때 본인도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사위도 많이 신경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 이렇게 속옷만 입고 옷을 다 벗고 자면은 굉장히 그게 그 본인한테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은 거래요.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여간, 근데 좀 남들보다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랬네요. 아이고, 다행이네. 사위도 참 훌륭하네요. 자기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병이 와도 옆에서 잘 도와줘서 잘 회복되게 이래 도와주니까 참 훌륭하고 고맙네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희, 그러니까 이 사이는 굉장히 무던하고 우리 딸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는데 늘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막 그냥 막 화나면 막 이렇게 해놨다가도 금방 여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막 이러고 막 살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별탈 없이 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따님 두 분은 뭐 어찌됐건 다큰 문제 없이 다뭐 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큰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아드님도 뭐큰 걱정이 뭐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해서 문제였지 나머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 두세 달 전, 몇달 전에 그래 아드님이 자기 발로 정신과 의원에 갔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가자 해서 갔나요? 제가 가자고 그래서 갔지요. 아, 동네 의원에 그때 갈 때. 예. 그랬구나. 그랬다가 동네 의원 다니고 불과 한달 남짓 만에 환청이 들렸는 모양이네요. 예. 환청의 내용이 그래. 아까 아빠가 미안하다고 환청으로 사과했다. 그 이야기는 들었고, 환청이 주로 어떤 내용의 환청이었나요? 근데 제가 그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두 번째 그거 이제 그 증세가 올라왔을 때는 저기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거 뭐냐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금방 교회 가자고 그랬다가 뭐또 이단 교회 가자고 그랬다가 성당 가자고 그랬다가 또 불교 가자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막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래요.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이거 공개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본인이 큰 어떤 잘못을 여자친구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본그 여자친구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그거를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는 안 받아주고 그냥 지금은 이제 날마다 뭐 만나고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이러다가 저기 안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마음적으로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있는 걸 상대방이 안 받아주더라도 일단 본인은 잘했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그렇게 한게 어디냐고, 어이구, 그럼요. 괜찮다라고, 제가, 그럼요. 예. 아드님도 훌륭하네요. 아드님이 그 무렵에 죄책감을 엄청 느꼈던가 봐요. 본인이. 제가 그 죄책감 때문에 이런 증상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죄책감이 크면은 예. 증상이 나오죠. 환청도 들리고 그랬던 것 마음의 갈피를 같아요. 못 잡고 예. 그래야 됐죠. 아이고, 아드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딴하는 마음 고생을 많이 했네요. 굉장히 제가 그래도 저도 이제 본인이 얘기를 저는 몰랐었는데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알았고 나중에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훨씬 더 마음이 본인도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여자친구는 얼마 동안 사귀었죠? 아드님이? 아, 뭐, 한, 얼추 한 10년인데, 그냥 동거도 했다, 그냥, 날마다 그냥 만나서 놀다, 그냥 헤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친구로 인해서 증상도 발병을 했고, 그러네요. 또, 예, 제가 생각하기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봐도 어머님 짐작이 맞으실 것 같아요. 예. 그것 그런데, 이제, 때문에 이번에 병이 크게 왔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100%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뭐냐, 우리 아들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 이제 병원에 퇴원하고, 지금 이후에 이제 지금은 그쪽 입원했을 때의 병원에 약을 안 먹고, 그 앞전에 다니면서 먹던 약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 의원. 그 의원의 네네. 예. 선생님도 지금 조울증이라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거기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 약으로만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에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다. 예. 그거 뭐냐, 그 의원이 아니고, 그거 뭐냐, 그 정신과 병원이에요. 거기도 아, 그냥. 여기도 정신과 병원이에요. 예. 예, 의원, 동네 의원이 아니고, 정신과 그 뭐냐, 뭐, 그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아드님은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그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왜안 먹으려 하나요, 아드님이? 어떤 불편함이 있대요? 불안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 올라온다. 예. 근데 그 불안장애 약을 먹었을 때는 불안이 안 올라왔거든요. 아, 안 예. 그러면 그 약에 먹으면 너무 약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무슨 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는데 약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아마 조금, 뭐 힘들었는지 아니면 불안이 올라오는지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러네요. 본인이 네가 바꾸고 싶으면 네 편한 대로 먹으라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됐네요. 잘하셨네요.
지금 이제 환청이 아직도 들린다나요? 이제는 환청이 안 들린다나요? 한참 됐어요. 안 들려요. 아, 한참 됐어요. 안 들려요. 예. 그러면 그 무렵에 환청 듣는 거, 그리고 죄책감에 심하게 느껴서 막 교회 가야 된다, 성당 가야 된다, 절에 가야 된다, 막 그렇게 말했던 거, 뭐 그런 거 빼고 뭐큰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없었던가 보네요. 폭력을 아, 행사했다거나 이런 거는. 폭력을, 뭐, 처음에는 막, 이래 불안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뭐, 있다가 있으면 막, 그렇게 막, 시비를 걸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고, 뭐냐, 집에 들어와서도 막, 저기, 뭐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러고, 막, 싱크대를 열고, 막, 칼을 찾고, 막, 갖고 나간 거를 제가 한번 봐갖고, 너무 그게 놀란 거예요. 그러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다음에는, 아, 그,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한번더 그러면 정말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저기 또 그거 뭐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인이 어디, 뭐, 누구를 고소하자고 하면 고소까지도 막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더 무서워서, 뭐, 이제, 그, 제가 더 오히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어머님, 예, 왜 무서우셨어요? 그 아빠로 인해서 제가 그, 이, 그, 막, 그, 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아빠가 막, 흉기도 막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더 막,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회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래, 어떤가요? 지금, 이제 지금은 아드님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퇴원한 지 며칠 지났죠? 아, 추석, 한 2, 3일 전에요. 추석이 3일 전에 퇴원을 했으면 지금 퇴원한 지가 한 20일 되나? 얼마나 되죠? 한 20일 되는 모양이네. 예. 그래,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나요? 어떤가요? 어머님 보시기에. 요 며칠 사이는? 아, 아니, 그냥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날마다 뭐, 이렇게 뭐, 뱀 눈을 봤다는 둥, 막, 어, 뭐, 이렇게, 뭐, 그, 뱀이, 뭐, 어쨌다는 둥, 막, 그니까, 그, 굉장히 본인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막, 그, 뭐, 이상한 소리하고, 어, 막, 뭐, 그거, 뭐, 종교적인 얘기하고, 막, 갈등하고 하더니, 지금은, 퇴원해갖고 와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그러더니, 아무 증상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요새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요? 아, 그거를 제가 아침에 집에서 6시도 안 돼서 출근을 해서, 근데 원래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에요, 얘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문 가까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대보면 코고는 소리가 들려서 잠잘 잤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잘 잤대요. 어머님 6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댁에 오셔요? 4시쯤이에요. 4시쯤에 오시고, 아이고, 어머님도 일하시느라고 힘드시네요. 열심히 사시네요. 아니, 그래도 일하는 게 훨씬 즐겁지요. 그래요. 그래, 그럼. 4시에 와보면 자제분은 뭘 하고 있나요? 아, PC방을 갔거나 아니면, 그래, 지금은 옛날에는 운동도 했는데, 그래도 그 PC방이 거리가 좀 있어서 어쩔 때는 또, 뭐냐, 지하철 타고 또 어디도 제가 갔다 오라고 그래요. 생전 안 가본 데를 이제 가던 데를 가보고 오라고. 그러고 저기 또 딸내미한테도 아기가 있고 또막 그래서 엄마 그러면 갔다 와도 되냐고 그러고 물어보고 그럼 가도 된다고 그러면 제가 딸내 집에 갔다가 오고 이러면 또 혼자 다니기도 하고 가서 밥도 사 먹고 제가 그러라고 해서 하고 PC방도 자주 들락날락하고 그러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얼굴 보나요? 예. 저녁에는 몇 시쯤 되면 들어오나요, 아드님이 집에? 그래서 집에 제가 있으면은 뭐한 5시, 6시 또 뭐, 뭐냐, PC방 갔다가 1시, 항상 11시 안 되거나 11시 되면 집에는 와요. 근데 그러니까 잠은 언제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잠은 잘 잔대요. 그러네요.
지금 봐서는 뭐 이제 큰 고비는 지나갔는 모양이네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을 그러면 이 불안장애 약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저 병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이번에 어떤 병원에 약 먹이려고 애쓰실 네. 필요 없어요. 네, 그러게요. 그냥 그 동네 의원, 동네에 있는 처음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서 지어준 네. 약, 그 약을 일단은, 그 약을 본인이, 그래도 본인이 약안 먹겠다 소리 안 하고, 예. 그 약이라도 먹으니까 천만 다행이거든요. 예. 아마 제가 짐작컨대,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먹었던 약은 항정신병 약물하고 항조증제하고 이런 거 먹었을 것 같고요. 제 짐작에. 예, 안정제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동네 의원 정신과, 동네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타 먹었던 약은 주로 불안을 가라앉혀 주는 약, 항불안제. 그런 예, 쪽으로 먹었던 것 같거든요. 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이제 본인은 동네에서 그전에 먹던 그 약을 먹으면 자기가 불안도 덜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좀 편안한 걸 느끼는 것 같고, 예. 저쪽 병원에 입원해서 먹었던 약은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힘이 든가 봐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자기가 약안 먹겠다 소리 안 하고, 네. 동네에서 지어주는 동네 병원에서 타서 먹는 그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거든요. 예. 일단 항불안제를 먹으면 불안이 줄어들면 나머지 다른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실 거니까 네. 결국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뭐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또 꾸준히 진료를 하다가 보면은 아드님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아, 아드님에 예. 대해서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해주시기도 할 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동네 병원 다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그약 먹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네네. 일단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본인이 계속 저 선생님, 교수님 말씀 듣고 또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MRA도 또 찍어보겠다고 그래서 찍어보라고 또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찍어봐야 확실해야지. 그럼요. 그래서 그거 잘하셨어요. MRA 찍었더니 예, 별 이상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찍어보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래도 두통약은 저기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먹냐고 그랬더니 그냥 먹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본인이 자기 따나 두통이 있는 모양이네요. 두통약 먹는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근데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 모든 혈액이 두통을 머리로 가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또 그러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스트레스 저희 받으면 머리가 아프죠. 큰딸도 보니까 그래서 두통약을 계속 먹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러구나 싶은 생각 들어서 물 계속 많이 먹고 운동하고 햇볕 보고 하라고 제가 조금 계속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네요. 그래도 이제 어머님께서도 그래도 이제 뭐참 어머님께서 남편분도 우울증이 심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하시고, 어머님도 젊은 시절에 우울증이 있으셨고, 큰따님도 우울증을 앓았고, 아들도 우울증 뭐 이런 건지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조울증이고, 하여튼 그래, 이때까지 식구들 돌보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겁나게 많이 아죠. 그러시네. 어머님 우울증은 그래 좀 나으셨어요? 어때요? 옛날하고 저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계속 막 굉장히 심했거든요. 온 가족이다. 그래서 정말 이 심장이 아주 계속 막 이렇게 막 너무 뛰어서 제가
막그막 진정이 안될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심장이 뛰어요. 그래요. 근데 저번에 그 어디 교육 가가지고 어머님이 그러시면 애들은 자녀들은 엄마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제 그렇죠. 관점을 바꿨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근데 이제 어머님 그래서 입장에서도 한편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젊은 시절에 남편이 막칼 들고 설치고 하는 바람에 하도 놀란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드님이 그런 비슷한 행동을 보이면 어머님이 뭐 심장이 뛰려고 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심장이 막 뛰고 하니까 그럼요, 예. 이게 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가 회피를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제가 더듬어서 저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해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싸우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은 가만히 계시고 엄마 혼자서 난리를 치는데, 그거에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회피를 뭐 우리 애들을 두들 뭐 때리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오고 이랬던 게 제가 너무 그런 막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내 그럼 어렸을 때내 상처여서 내가 회피를 하는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그러셨네요. 아이고, 어려서, 아주 어려서 자라면서부터도 또 부모님 때문에 많이 놀라고 그러셨었네요.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 오늘 저한테 이래 상담을 청하신 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는 약 문제고, 네. 약을 지가 입원했던 병원에 약을 안 먹고, 입원하기 전에 동네 병원에서 지어 먹던 그 항불안제를 먹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하고, 네. 나한테 약 문제를 의논하셨고, 그래, 제 이야기는, 글쎄요, 본인이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본인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동네 의원 약이라도 먹으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갖다가 지 뜻에 반해서 그약 먹지 말고 입원했을 때약 먹어라 라고 하게 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등등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이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그 약이라도 먹는 게 좋으니까 먹고 또 그쪽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하다가 해서 그쪽 병원에 꾸준히 진료 다니고 하다가 보면은 그쪽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 또 필요한 약을 첨가해 주거나 바꿔주거나 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권해드렸거든요. 그래, 그 동네 병원에는 어머니께서 가서 의사 선생님 뵌 적이 있던가요? 아, 제가 얘가 또 약을 타러를,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약을 또 먹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그 병원에 가기 전에도. 근데 제가 그래서 얘 지방 가고 없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본인하고 통화를 해야지 약을 주지 안 준다고 그래서 전화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약도 타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네요. 본인이 병원에 간 적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이 가능하면 약은 본인이 직접 가서 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겠어요. 살살 잘 달래서 병원에 예. 갈 때는 같이 가자고. 병원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그 병원에? 이번에도 그거 보름권 줬더라고요. 보름 거. 보름에 예. 2주에 한 번씩 가셔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 네. 다음에 그 병원에 가시면 어머니께서 그 의사 예. 선생님이 환청 있었다는 이야기 어머니께서 하셨을 거잖아요. 안 했나요? 아니요, 아직 제가 그거 못했어요. 보름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쭉 자세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들으실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메모식으로. 예. 그래서 메모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중간에 환청이 뭐 며칠 정도 있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어떤 환청을 들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병원에 중간에 며칠간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다. 뭐 요런 꼭 간단하게 메모해서
그거 전달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황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리고 저 그쪽 병원에서는 조울증이라 하더라 라고 예. 조금만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의사 선생님 알아서 또 물어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약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한테 오늘 공개 상담을 하시고자 했던 게 어머님이 애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애 겁이 나서 요번에 피하기도 하고 겁이 많이 나더라.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남편하고의 관계 그리고 어려서 어머님께서 자랄 때의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겁을 내는구나 하고 알게 됐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겁이 나서 피하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서 내가 이제 감당을 해볼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 감당이 되면 감당을 하시면 좋고, 네. 감당이 안 되면 또한 번씩 도망가고 하셔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도망가는 건 감당할 뭐, 수 있어요. 예. 감당이 안 되면, 자, 감당이 되면 감당하시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드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수. 그러니까 네가 네.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가 너무 겁이 많이 나더라. 그 엄마가 무섭더라. 이렇게 자수하셔야지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이 이렇게 이번에 아프기 전에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갖고 병가를 한 40일 정도 병가를 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더 아픈 척하고 막 제가 조금 더 많이 얘한테 그랬었어요. 되셨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뭐냐, 그, 뭐, 제 카드를 줘갖고 이제 아들한테 해서 쓰게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같으면 뭐그 벌써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뭐냐, 사고 많이 친다고 그랬잖아요. 조증 있을 때 아니어도 그거 뭐냐, 그 충동 장애 조절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서 술집 가서 막 200만 원도 쓰고 막 100만 원도 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 지꼭 필요한 것만 쓰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 그것도 네. 잘하셨네요. 어머님께서 아프시면 아드님한테 몸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네. 아픈 것 이상으로 엄살도 좀 부리셔야 되고, 예. 그래요. 그러면 지가 좀 정신이 번쩍번쩍 들거든요. 아이고, 그러게요. 엄마가 이래 아픈데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니고 할 때에도 어머님이 자꾸 엄살을 부리셔서, 내가 어디를 혼자 갈라 하니까 내가 몸이 힘들어서 내가 네가 같이 가주면 내가 도움이 될것 같다. 요새 기력이 예.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같이 다니시고 하셔야지 돼요. 그래 어머님 잘하셨어요. 하여튼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엄살도 부리시고 했는 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그래서 네.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 불과 뭐몇달안 됐다 하는데도 불과 몇달 이제 공부한 지몇 달, 한 두세 달 됐다 하시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대처해내고 계시네요. 사실은 교수님의 그 강의를 굉장히 제가 보고 떠보고 굉장히 많은 거를 책도 제가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러셨네요. 얘가 아직은 책볼그 상황이 아니어서 뭐냐, 책을 못 봤는데 저도 못 보고 했는데요. 일단은 교수님 강의를, 아, 이렇게 뭐냐, 그 훌륭하신 교수님이 다 대한민국에도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냐, 마음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 그래서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셨다니까, 예, 저도 예. 좋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 퇴원 헬스 해가지고 나왔을 때 양평에서 일주일에 몇번 계시는 거 알고 제가 아들하고 같이 상담을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간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네요. 아, 그래서 사실은 못 갔고요. 아니면 그 양평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예. 얘한테 제가 물어보고 하고 싶
싶은데 아직은 제가 얘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성을 대인 관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좋아지게 해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게 할까가 제 인생 목표가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 예. 아드님 성품이나 하면 뭐라 꼭 사회생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라도 된다 하고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서로 간에 조금 더 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저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막저 이랬었고 나쁜 얘기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나쁜 얘기 전혀 안 합니다요. 사회생활을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꼭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말하자면 꼭돈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자기가 큰 사고만 안 치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도일하면서 그래 살아도 그래 살고 싶으면 뭐 그래 살아도 되죠. 큰 문제는 없죠. 어떤가요? 어머님께서 기필코 갔다가 내가 막 기를 쓰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야를 어디든지 취직을 시키고 아가 집 밥벌이를 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만 먹고 계신 건가요? 아니, 꼭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본인 삶이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거 뭐냐, 가서 뭐냐, 사회 속에서 살아야지, 그래도 뭔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꼭 돈을 벌어야 되거나 직장 생활하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고 예. 돈안 벌어도 좋다.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대학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안 그러면 또 그림에도 노래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림도 너무 잘 그려서 하고 글도 너무 잘 써요. 그리고요, 재주가 많네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을 공부를 하자 아니면 뭐냐 그림을 공부를 하자. 안 그러면 진짜 복지사가 돼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러는데 아직은 본인이 어떤 그거 목표를 설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 저한테 혹시 데리고 오실라 하면 네. 진로 상담을 한번 해보자 하고 데려오셔요. 진로 상담을요? 병은 뒷전이고 제가 볼때 아드님은 예.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가르쳐주면 자기 병은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드님은 그래서 예. 아까도 뭐 어머님께 그런 이야기 이래 하는 걸로 엄마 탓이 아니다 예. 하고 말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볼때 아드님이 그 뭐라 그러나 그래도 생각도 깊고 그래서 아드님은 조금만 공부하면 자기 병은 자기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싶고 이제 관건은 결국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면서 사는 건데 하면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한번 데리고 오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네. 병 때문이 아니고, 예. 진로 문제를, 뭐를 하면 네. 좋을까? 그거를 예. 예.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데려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아드님을, 예. 예. 아드님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담을 받으러 갈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자. 이러면 거부감이 딱 들거든요. 안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하고 이래 상담하신 내용을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공개 상담이니까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두면 아드님한테 네. 들어봐라. 라고 아드님한테 보여주셔도 돼요. 유튜브. 그래 하고 그래서 아드님한테 병 때문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니는
조금만 요리 알려주면은 니는 병 관리는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 그러니까 병 때문이 아니고, 니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한번 찾기 위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자.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는 그런, 그거를 위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권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 본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일, 좋은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런 그럼요. 막 아이디어가 그런 막그 순간적으로 그 그럼요. 창의력이 좋아서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까도 어머님께서도 지가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 잘한다 하셨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잘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우리가 특히나 조울증이 있고 하면은 그런 재능이 있거든요. 창의력도 예. 있고.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게 뭔지만 딱잘 찾아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살수 있어요. 맞아요. 예. 저는 누누이 옛날부터 계속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우리 그 애한테. 그러니까 지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거를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은 아마 정말 아주 최고가 되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군대 갖고도 저기 그 중졸하고 고졸 뭐냐 못하고 갔었는데 3개월 만에 검정고시 쳐갖고 합격했다니까요. 어이구야, 대단하네요. 예. 그러네요. 3개월 만에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갔네요. 예. 예. 아니 군대 가서요. 아, 군대 가서, 예. 하여튼 대단하네요. 마음만 먹으면 해내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은 요 정도 하면 될 네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머님 생각에? 아, 예. 저도 다른 그 가족들한테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정하셨네요. 예, 물론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저기 뭐냐 교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누군가한테 해야지 그럼요. 그런 거라 술취해서 숨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숨겨지지 자연스럽게 회사 가서도 아무리 친한 동료가 있어도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무리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어도 저도 제 자신이 이야기하기 싫거든요. 예, 근데, 뭐야, 하여간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어머님 마음이 엄청 훌륭하시네요.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뭐 궁금해서 상담을 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라고 어머님께서 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어서 예.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신 그런 마음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 딸도 2년 약 먹고 2년 끊고 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아니 결혼해갖고 그래가지고 2년 약 먹고 2년 끊고 뭐냐 애기 가져서 애기 잘라서 애기 엄청 예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도 예.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잘, 어려운 힘든 시기를 겪고,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울증에다가 중간에 조증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남편도 도와주고, 또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 지금 딸, 애가 지금 6살이라 하니까 그렇게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요, 아, 예. 제가 아들하고 한번 데리고 한번 꼭 가겠습니다. 그러셔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제가 권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동영상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줌으로 하는 강의, 줌 수업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쭉 그냥 반복해서 계속 보셨다 하니까, 참 좋은데, 이왕이면 예. 춤 수업에 등록하셔서
예. 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그때가 직장에 일하시는 때인가요? 예. 아이고, 토요일 날 일을 하시는구나. 아, 토요일 날은 안 해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예. 그래서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줌으로 하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시면 좋고요. 예. 요거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비용이 20만 원. 예, 알아요. 예, 20만 원으로 전 가족이 다 들으실 수 있고, 또 요거 신청하면 일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때는 질의응답하고, 집단 상담만 하는데, 그 시간에도 그냥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죠. 줌 수업하고, 일요일 날 아이, 집단 상담하고 합해서, 아, 엄마 전화 좀 하느라고 어디 가려고 밥 먹고 가. 아, 그럴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나갔다 와. 여보세요? 예, 아드님인가요? 예. 아이고, 어디 나간다고 지금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아드님 나가는데 인사라도 하고 하시지 않나요? 아, 아니요. 밖에 마무리할까요? 있었어요. 아, 밖에 있었어요? 예. 예, 그래. 하여튼 그러면 마무리를 요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셔요. 예.